남자다운 넓은 가슴, 아름다운 가슴 근육을 만들기 위한 가슴 운동.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벤치프레스, 덤벨프레스, 덤벨플라이, 바벨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가슴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슴 근육 해부학적인 측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쇄골에서 시작해서 네. 녹골까지 6번까지 끼워져서 부채꼴 모양으로 네. 상골 결절하는 데 끼워져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근육을 작용하려면 우리가 보통 이두근이 팔 운동을 움직이게 돼서 가슴 운동이 움직이는 근육 활용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푸시업이라든지 네. 벤치프레스, 덤벨프레스, 덤벨플라이 이런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이제 가슴을 공략하는 거죠. 가슴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큰 근육은 대흉근입니다. 주로 상완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벤치에 누워 가슴은 살리고 허리는 긴장시킨 후에 두 다리는 동작의 안전성을 위해 바닥에 붙입니다. 바는 내렸을 때 상완과 전완이 수직을 이루도록 잡습니다. 바를 가슴의 3분의 2 지점까지 완전히 내립니다. 가슴 근육의 수축을 느낀 후에 바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올립니다. 덤벨 플레스. 벤치 플레스와 같은 자세로 덤벨을 잡고 벤치 프레스 자세를 잡습니다. 상완골이 바닥과 수평을 이룰 때까지 내립니다. 전완부는 항상 바닥과 수직을 이루며 덤벨을 들어 올릴 때 3분의 2 지점에서 원을 그리듯 모아주면서 올립니다. 대흉근의 완전한 수축 후에 천천히 내려줍니다. 덤벨 플라이. 벤치프레스 자세를 취합니다. 덤벨은 손바닥이 마주보게 잡습니다.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고 좌우 대칭을 이루며 양팔을 벌립니다. 올리는 동작에서 주관절을 고정시키고 원을 그리며 올립니다. 대흉근의 이완과 수축을 느끼며 천천히 실시합니다. 인클라인 바벨 플레스. 소흉근을 공략하기 위해 바벨을 다소 좁게 잡습니다. 전완부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하고 바가 가슴에 거의 닿을 정도로 내립니다. 자세를 유지하며 팔을 안으로 모으듯 밀어 올립니다. 잘못 설정된 중량은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근육의 자극을 위해서 중량을 늘리기보다는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클라인 바벨 프레스. 디클라인 벤치에 누워 자세를 잡습니다. 바를 들고 벤치프레스와 같은 자세를 유지한 후 전완부는 바닥과 수직 상태를 항상 유지합니다. 가슴 하부에 발을 천천히 내리고 팔을 안으로 모으듯 힘을 주어 밀어 올립니다. 여성들은 가슴이 남성들에 비해 가지고 지방으로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그 유선이라는 어떤 그런 지방의 그 분비를 많이 가지고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지만
적당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하면은 가슴 근력에 더 발달이 되죠.